어느 날 두 종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긴 전쟁 끝에 인간들이 승리를 얻어냈다. 아 잠깐만 이거 채팅창에 맞추고 이거 알아서 시작해. 인간들은 괴물들을 마법의 주문으로 지하에 봉인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에부산 2010년 산에 올라간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다. 뭐야 떨어졌어? 뭐하는 게임이지? 떨어졌네. 어디로? 라오포네 벌써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까 시작할 때 뭐랬죠? 여러분들? 인간들 싸워가지고 괴물들 쫓아냈다고? 어? 뭐였어? 확실하게. 아 읽긴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정신이 없어서 막 시작해버려서 막 내 마음대로 시작해. 전쟁했다고? 누구랑 전쟁했다고? 괴물을 봉인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괴물을 봉인해서 인간들이 이겼다. 오케이. 풀스크린 전환, 게임 내 메뉴, 확인, 취소, ZX. 오케이. 체력이 0 이하가 되면 게임이 끝난다. 여, 맨. 떨어진 인간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방금 떨어진 사람. 여자 같은데? P. P. 후 NG로 하자고. 그래, 빨리빨리 하자. 오, 어딨어? 어? 맞나? 후. 이게 데모는 지금 한글인데 정식은 나왔거든요? 데모만 한글이래 지금. 여자인 것 같아. 2010X년에 여자가 떨어졌다. 어 뭐야? 아 나 누워있는 건 줄 알았는데? 누워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서있는 거였어. 아니 나 눈이 이게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왜 못 가? 막혀있네. 뭐하는 게임이야 이거? 쪼꾸루 같은 게임인가? 저도 일단은 그 트레일러 영상 보니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어? 왜 안 가지지? 여기 막혔지? 뭐지? 설마 퍼즐인가 벌써? 어 이거 뭐 잘 만들었대. 장난 아니래 지금. 여기까지가 얼리 액세스라고? 여기 뭐 있는데? 아 일로 가. 뭐야? 이런 이거 그거 아니잖아. 이거 통로 아니잖아. 그냥 막 가잖아 이거. 뭐야 페이크였어. 이거 그냥 아니었어. 그림이 아니 그림이야 그냥. 그림이었어. 아 뭐야. 아 여기네. 오케이. 안녕 내 이름은 플라위. 노란 꽃 플라위야. 플라워 아니야? 지하에는 처음 와본 거구나. 아, 잠깐만 소리가 좀 크네. 와 엄청 혼란스럽겠다. 누가 너한테 여기서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겠는데? 작고 힘없는 나라도 가르쳐줘야겠네. 준비됐어? 시작하자. 하트 모양이 보이지? 저게 네 영혼이야. 바로 네 존재의 정수지. 지금 네 영혼은 약하지만 LV 레벨을 많이 올리면 강해질 수 있지. LV가 뭐냐고? 바로 러브란 뜻이야. 아 레벨이 아니야? 알았어.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치? 걱정 마. 내가 좀 나눠줄게. 러브 좀 줘. 여기 지하에선 러브를 작고 하얀 친절로 서로 나누지. 준비됐지? 움직여봐. 친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거야. 아 오케이 친.. 아 어우 뭐야 받았어. 뭐야 멍청하긴. 뭐야 이거 통수네 이거. 이 세상에선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야. 누가 이런 기회를 내다버리겠어. 죽어. 뭐야 맞으면 안 되는 건가? 살았다.
뭐하는 게임이야? 눈을 좀. 어? 불이 없앴다. 누구? 저런 못된 순수하고 가여운 아이를 괴롭히다니. 아, 무서워하지 말거라, 어린 아이야. 내 이름은 토리엘. 폐허를 돌보는 자란다. 매일 누가 떨어졌는지 보려고 이곳을 둘러보지. 오랫동안 여기에 인간이 온 적이 없단다. 이리 오렴. 지하의 길을 안내할 테니. 아, 얘도 통수 같은데, 왠지. 이쪽이란다. 속임수 같아, 쟤도. 가자! 어, 그냥 가자. 어? 원래 있던 자리로 가자. 누군가 구해러 오겠지. 어? 아름다운 꽃들이다. 떨어지는 당신을 받아준 것이 분명하다. 딱 봐도 위험해. 그래, 맞아. 이불 밖으로 위험해. 어? 여기 꽃이불 밖으로 가지 말자고. 저 분명 아니야. 딱 보니까 통수 게임이야, 이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요즘에. 마리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아, 갈 데가 없는 것 같네. 한번 쫓아가보자.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쫓아오라고 했으니까. 저기 안에 들어가면 결계에 갇히는 거 아니야? 속지 않아. 요렇게 먹어야지. 흐릿하게 보이는 폐허의 그림자가 당신에게 의지를 붙여 넣어준다. 아, 뭐야, 세이브야? 오케이. 세이브 포인트였어. 신기하다, 게임. 폐허에 온걸 환영한다. 순수한 아이야. 폐허에서 사는 법에 대해 알려주마. 뭐야, 저거? 비밀번호네요? 폐허에 수수께끼들이 가득하단다. 수수께끼를 통해 고대 잠금 장치를 풀수 있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단다. 수수께끼에 익숙해지도록 하렴.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건 뭐야? 두려움이 없는 자만 앞으로 나아가라. 용기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둘 모두 가운데 길로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데? 이거 뭐지? 밟아볼까? 안 되네. 가보자. 여기서 나가려면 스위치들을 눌러야 한단다. 걱정 말렴. 눌러야 하는 스위치들은 내가 표시해놨단다. 저 밖에 눌렀는데. 앞으로 나아가시오. 표지를 읽으려면 ZL을 눌러주십시오. 이거 뭐지? 아, 표시해놓은 거야? 이상한데, 이 아줌마. 말만 하고. 잘했어요. 네가 자랑스럽구나, 작은 아이야. 다음 방으로 가자꾸나. 아, 왜 수상해. 지하로 온 인간 아이니까 괴물들이 널 공격할 수도 있단다. 그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해. 하지만 걱정 말렴.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단다. 괴물을 만나게 되면 전투를 시작하게 된단다. 전투 중에 친절한 말을 해보렴. 그렇게 시간을 끌거라. 내가 싸움을 말리러 올 테니까. 뭐야, 어린이집이야? 싸우는 게 아니고 시간을 끌고 있으면 이 소누나가 온다고 하네요. 저 인형과 대화하는 것을 연습해 보렴. 뭐야, 말리러 온다고? 저 소야, 뭐야, 염소예요? 얘기했다. 연습용 인형과 만났다. 착한 말을 해야 돼. 자비. 살려준다. 널 살려줄게. 인형은 곧 넘어질 것 같다. 자비를 베풀어 줄게. 인형 우두커니 서 있다. 빨리 시간을 끌어야 돼.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오셔야 되니깐요. 인형은 우두커니 서 있다. 도망가자. 잘했습니까? 도망쳤구나. 솔직히 나쁜 선택은 아니었단다. 피할 수 있다면 싸움을 피하는 것이 좋지. 하지만 저건 그냥 인형이란다. 널 해칠 수 없어요. 천으로 만든 인형이란다. 니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 잊어버리렴. 뭐야. 내가 지켜줄 수 있게 내 옆에 가까이 있거라. 아, 장난하나. 아니, 그 인형이랑 해보라며. 싸워보라며. 이 방에는 다른 수수께끼도 있단다. 니가 풀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수수께끼가 있어? 뭐지? 손누나, 저거 우심스러워, 저거. 아, 악마 아니야, 악마? 어? 뭐야? 프로깃이 공격해왔다. 도망가야지. 뭐야? 누님? 손우님? 선생님? 이겼다. 0의 XP와 0골드를 얻었다. 뭐야? XP를 안 주잖아요! 도와주시면! 서쪽방은 동쪽방을 설명한다. 공격할 걸 그랬나? 아까 싸우지 말랐거든. 뭐야, 이거? 이게 수수께끼란다. 자,
여기 내 손을 잡으렴. 뭐지? 무당인가? 뭔데 이게? 저기 뭐 있었나요 저기? 깨시 흠겜. 왼쪽 바닥 길에 뭐 있었어? 저 수수께끼 너무 위험해 보이는구나. 가야겠다 그냥. 여기까지 정말 훌륭하게 해놨구나 내 아이야. 뭘 해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지만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다. 나 그럴 줄 알았어. 가르쳐준 것도 없으면서 물약이라도 하나 주지. 이 방에 끝까지 혼자 걸어가 주었으면 해. 날 용서하렴. 뭐지? 혼자 걸어가 주라고? 저 먼저 걸어가 버렸는데? 나도 걸어가자. 이게 뭐지 이거?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저 밖에 그림 같은 거 잘 봐놔야 돼. 퍼즐의 열쇠가 될 수도 있어. 딱 봐도 수상한 냄새가 푹 풍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3개 3개에 1개 3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어? 여기 숨어 있... 뭐야? 잘했어요. 걱정 말거라. 널 떠난 게 아니었단다. 정신병 있으세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숨었다가 뭐 이래 이거? 엄마들이 자주 치는 장난인데 그저 이 기둥 뒤에 있었던 것 뿐이야. 날 믿어줘서 고맙구나. 그것부터 방금 시킨 일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단다. 아 그 시킨 거 제대로 했다고 끝까지 왔다고? 아 나 아무것도 안 눌러줘서 온 건데. 네 자립심을 시험해야 했거든. 이제 나는 이제 일을 좀 해야 한단다. 그래서 널 잠시 혼자 있게 해야 해. 여기 가만히 있거라. 혼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단다. 좋은 생각이 있단다. 휴대폰을 줄게. 무슨 일 있으면 내게 전화하렴. 가만히 있어요. 알겠지? 뭐야 이거? 진짜 어린이집 게임인데? 휴대폰 왜 안 줬어? 가만히 있어야 되나? 휴대폰을 줘야지. 세이브할 수 있다. 삐리리리. 여보세요? 토리엘이란다. 그 방에서 나온 건 아니지? 그 방 앞에는 내가 말해주지 않은 스케끼들이 있단다. 혼자서 푸는 건 위험해요. 얌전히 있걸 알겠지? 딱 봐도 미저리 느낌 나는데? 빨리 튀자 그냥. 세이브하자. 나뭇잎 위를 즐겁게 걷는 일이 당신에게 의지를 불어넣어준다. 저장해. 도망가자. 하나를 가져가시오라고 써있다. 사탕을 가져갑니까? 가져가라니까. 사탕을 집어들었다. 메뉴를 열라면 C키를 눌러라. 아이템도 있어? 괴물사탕. 상태 공격이 10, 방어 10, 나뭇가지 반창고. 방어구가 반창고야. 전화기가 있네요. 토리에 엄마라고 부른다. 희롱. 누구를 희롱하는 거야? 희롱이한테 연결해보자. 희롱아, 희롱아. 뭐? 아 뭐야. 오 호호. 아하하. 어쩜 볼을 꼬집어 주고 싶구나. 나같이 읽은 여자보다는 더 좋은 사람을 찾아보렴. 아 저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거야? 희롱하는 거야? 난 뭔가 했네. 어디 가신 거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볼까? 옛날에 그 무슨 게임이었죠? 파크라인가? 가만히 있으니까 엔딩 나오더만. 아 빠졌다! 함정이 빠져버렸어. 뭐야, 두 개의 길이 있네.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뭐야 다시 왔네? 뭐지? 어, 아 빠졌다! 어? 만났다 나쁜 놈. 프로기 공격 한번 해볼까요? 공격! 어 뭐야 이거. 야옹. 아 이거 피해야 돼 이거. 당신은 프로기의 강력한 힘에 압도당했다. 뭐? 자 공격 오케이. 이겼다. 3회 EXP와 E골드를 얻었다. 포하는 게임이야 이거? 신선 게임이네 이거? 신기한 게임이네요? 뭔가 퍼즐 있나봐. 또 빠졌어. 여기에 뭐 있나 여기? 어? 웜 윔선. 윔선이 공격. 오케이 한방 크리티컬. 크으. 좋습니다. 뭐야 여기 다 생겼네. 오케이 삐리리리. 여보세요 토리엘이란다. 특별히 이유는 없지만 어느 쪽이 좋니? 계피 아니면 버터스카치?
버터 스카치가 뭡니까 여러분들? 버터맛 나는 스카치 캔디인가? 스카치 뭐야 이거? 버터 스카치? 어? 계피는 아는데 버터 스카치가 뭐야? 위스키? 스카치? 그거 할 때? 계피 싫으니까 일단 버터 스카치가. 아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삑 삐리리리. 여보세요, 토리리란다. 계피도 싫어하지는 않지? 안 그러니? 근데 이미 샀지 너! 계피 샀구만! 이거 엄마인가 본데? 엄마 샀지? 사놓고서 뭐 괜히 떠봐. 그냥 가지고 오세요. 네가 어느 쪽을 좋아하는지는 알지만 그게 식탁 위에 있으면 싫을 것 같니? 그래 그래 알았어. 참 말해줘서 고맙구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회색 바위 4개 중에 3개는 밀어야 하는 것들이다. 밀어. 위미선이 부드럽게 날아왔다. 공격 꼭 해야 돼? 아 이제 공격밖에 안 됩니다. 이거 아 그건가 봐. 처음에는 자비를 고를 수 있었거든요? 공격을 한번 하니까 이제부터 공격밖에 안 돼. 자비를 100% 써야 되나 봐. 무슨 엔딩에 무슨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자비가 안 골라져. 오케이. X를 누르면 뒤로 간다고? 아 그래? 행동 한번 해볼까? 행동? 어, 착한 행동. 신기한 게임이네요. 어? 퍼즐이다 퍼즐. 빠졌다. 여긴 어떻게 알지? 나뭇잎 위로 가지 마시오. 오케이. 어? 길이 없는데? 이 모양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X 한번 눌러볼게. X도 안되는데? C도 안되고? Z밖에 안돼. 행동이 안돼 행동이. 아 죄송합니다. 화살표 하는거군요. 프로깃 위임선. 프로깃 골라서 칭찬하자. 개구리. 프로깃은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분이 좋아지긴 했다. 빨개지며 기쁜 소리로 개굴. 용서해줘. 오케이. 내가 너네들을 말로 써 감화시키도록 하겠다. 임선은 계속 사과의 말을 중얼거렸다. 프로깃 임선. 임선한테 위로. 말을 반쯤 하기도 전에 임선은 울면서 도망갔다. 오케이. 역시 말이 제일 무서운 무기야. 피해주고. 프로깃은 당신과 싸우기 싫어하는 것 같다. 오케이. 칭찬. 기분이 좋아지긴 했다. 빨개지며 기쁜 소리로 개굴. 뭐지? 근데 안 가는데? 협박해야 되나? 아니 아까 칭찬하라 그랬어. 아! 싫어하니까 내가 도망가면 되잖아. 그쵸? 내가 도망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뭐야 도망가면 안 싸우면 되는데. 싸우지마. 쟤네들 누군지 알고 싸워. 한번 빠져야 되는데. 아 오케이. 아까 그 길대로 가면 되는군요. 아 큰일났다. 캡쳐해야겠다. 자 오케이. 갔다가 마지막 거. 네. 아 알았어 한 3칸 정도야. 여기죠 여기. 아까 야 그러지마. 자비를 베풀어주겠다. 살려준다. 깡충. 살려줄게. 그냥 도망가면 고마운지 모르니까 프로그시 위로 뛰어올랐다. 개굴. 뭐야 저거. 어? 죽었다. 프로깃은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탐색 한번 해보자. 프로깃 공격 4 방어 5. 이 적의 삶은 고단하다. 불쌍한 녀석이었잖아. 오케이 피했고. 칭찬 한번 해주고. 기분이 좋아졌어. 그 다음에 한번 싸우기 싫어하는 거 떴다. 여기서 살려준다 한번 떠보자. 오케이. 그 XP는 안 주지만 돈은 주네요. 오케이 알았고요. 아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맨 끝에 두 줄. 맨 끝에 두 줄. 한 칸 가고 두 줄. 한 칸 가고 두 줄 끝에. 오케이. 아 갑자기 프로키시 자꾸 덤벼가지고. 맨 끝에 두 줄. 그 다음에 한 칸 가서 두 줄. 그 다음에 가서 밑에였나? 밑에 가고 끝에 한 줄. 오케이 맨. 역시 난 천재야. 지니어스. 4개 중에 3개를 밀라고 했어. 아까 하나 밀었는데. 어 뭐야.
몰드스몰이 앞을 길로 가로막았다. 몰드스몰이 뭐야? 저 그거 아닙니까? 탐색 한번 해보자. 공격 6, 방어 0. 흔한 타입이다. 곡선미가 매력적이지만 뇌는 없지. 걸레 아니야? 걸레? 대걸레? 일단 말로써 극복 한번 해보자. 몰드스몰은 조용히 꿈틀거렸다. 흉내 한번 내볼까? 가만히 누웠다. 함께 세상을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 끈적한 소리. 일단 같이 똑같이 흉내를 내줬어요. 깊은 생각에 빠져있다 몰드스몰은. 흉내 한번 더 내주고 꿀럭. 아닌가 이거. 정마다 따로 그런게 있나봐요. 히로. 당신은 엉덩이를 실룩거렸다. 몰드스몰도 실룩거렸다. 정말 뜻깊은 대화야. 요요한 움직임. 뭐지? 이 한참 이상한 게임은. 탐색을 아까 했는데 이제 살려주면 될 것 같죠? 예, 자비를 베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주시고 뒤로 가서 살려준다. 오케이 이겼다. 근데 경험치를 안 줘. 이렇게 이기면 이봐 잠깐만 친구, 누가 날 밀라고 하든 나더러 움직여달란 말이야. 알았어, 특별히 들어주는 거야. 응? 더 움직여달라고? 알았다고. 이렇게 말이지. 지가 스스로 움직여. 그냥 가자, 무시하자. 아이, 가시 때문에 안 되는데.